안녕하십니까. 김광수입니다. 일요일자 이기는 경마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1일입니다. 자, 일요일 승부경주는 3경주, 4경주, 6경주, 10경주, 11경주, 10경주는 메인 승부경주고요. 부산경주는 3경주, 4경주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편성이 빡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일요일 경주는 아주 큰 배당이 터지는 경주와 아니면 이제 대끼리선, 준대끼리선에서 결정되는 경주 두 가지로 가는 그런 구도 속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찍어볼 건 찍어보고 또 배당 공략할 건 또 제대로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일요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이번 주 일요일 제대로 대박 승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300m로 펼쳐지는 국산 혹은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강력한 충마가 있죠. 8번만 브리그 1억 6천만 원짜리 마필입니다. 지금 이제 나름대로 직전 경주 좀 아쉬운 걸음보다 2착을 했지만 이번에 뭐 훈련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걸음발이 좀 더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전반적으로 마필 자체가 주폭이 굉장히 늘어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강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놓고 이제 후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번 경주의 포인트인데 우선적으로 이제 안쪽에 1번마 폐양수 나름대로 이제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입니다. 2착을 했어도 여유 있는 걸음으로 2착을 하고 승군전을 치르는데 지구력을 상당히 보강하고 나오는 마필이고요. 2번마 본지그 자 안으리 기술 타고 입상을 해서 그런지 또 사실 이제 안으리 기술 태웠습니다. 이거 기술만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었었는데 조교시 너무 좋아서 뭐 안으리 기술에도 좀 입상을 했던 마필이니까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지그는 훈련 상태는 최상입니다. 거기에 이제 외곽 쪽에 10번마 카리스란 마필이 배당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이 나름대로 훈련 과정 속에서 스포를 두 바퀴를 쌩쌩하게 놔주는데도 주폭이 아주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혀 지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마필도 드디어 이제 변화가 왔구나 하는 걸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8번마 브리그 강치기고요. 1번마 폐양수, 2번마 본지그, 10번마 카리스 세 구멍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1000m로 펼쳐지는 국산 육군 2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강력한 충마가 있죠. 8번마 천하정복. 나름대로 뭐 스타트 능력 있고 주폭이 아주 성큼성큼 나오는 마필입니다. 워낙 뭐 걸음발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거 강축이고요. 후차권은 이제 2번마 도로시라는 마필이 나름대로 걸음발이 상당히 있고 주행 자세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3번마 강풍로도 자 주행 검사를 두 번 받았는데 나름대로 이제 두 번의 경주 경험이죠. 간접 경주 경험 자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포시 모습이나 병합 스포시 모습을 보면은 근성이 있다 뛰려고 하는 앞으로는 좀 뛰는 마필 같습니다. 여기 이제 배당 마필로 7번마 중원 축제인데 여기 이제 도안이 모인 마필인데 조형 검사시 보여준 걸음은 없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걸음발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라서 여기 이제 뛰면은 엄청 뛰는 마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중원 축제는 배당마필로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8번마 천하정복 강축을 해서 2번마 도로시 3번마 강풍도로 7번마 중원축제까지 세 구멍으로 압축해드렸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300m 국산 육군 3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승부경주를 할까 말까 하다 기분을 내자 이런 취지에서 승부경주를 지정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9번마 런앤목터리는 여기 강축입니다. 이 마필은 직전 대비 4마신 이상 더 뛸 마필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오는 마필이죠. 그래서 런앤목터리는 워낙 뭐 마필이 직전 대비 확연하게 좋아진 그런 마필이다. 마필이 뭐 확 변했습니다. 강축인데 이제 후착이 나름대로 한 네 두가 워낙 강축이 있으니까 네 두가 팔립니다. 근데 인기순이 한 3위권 정도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 또 어떻게 이제 바람이 불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 마리가 너무 도드라지게 좋습니다. 구보, 숙보, 속보, 뭐 할 것 없이 아주 또아리를 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4배에서 5배 사이
뭐 그 이하로는 뭐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현장 바람은 제가 또 판단 못하겠지만 단통입니다. 이건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단통. 자, 배당만 많이 나오길 바라면서 저는 한번 다섯 배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제 소망이고 네 배에서 다섯 배 사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자, 단통으로 삼경주 적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300m 혼합 4권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은근히 좀 까다로운 가운데 인기만 선에서 결정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인기만 한 4두 선에서 인기를 아장아장 몰 테고 4두 선에서 끝나는 그런 경주. 자, 훈련 상태 좋아진 두 마리 눈에 띕니다. 이거 한 방 찍겠습니다. 한 10배 내외 배당 나올 것 같은데 자, 3경주 단통 찍어서 4경주에 또 10배 내면 또 한 방으로 또 승부를 보겠습니다. 뭐 훈련 상태가 두 마리가 너무 도드라지게 좋아서 제대로 엎어치기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4경주 훈련 상태 좋아진 인기만 두 필 단방으로 한 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200m 국산 6군 3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약간의 혼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주. 자, 그 중에 강추군이 있습니다. 8분만 위대한 전설입니다. 자, 이 말필은 계속해서 아쉬운 걸음발을 보여왔지만 훈련 과정 속에서 상당히 안성도가 있고 힘도 많이 차있는 모습입니다. 확실하게 이거는 강추이다. 강하게 추천드리겠고요. 이거 놓고 이제 후착을 정리하는 경주가 이번 경주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9번마 성신신화가 인기만 필이지만 나름대로 뭐 직전 경주 대비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신신화 마필은 이제 확 좋아지는 마필이 아니라 쭉 꾸준히 올라오는데 지난번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빼나잭에 다른 마필이 좋아지지 않는 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요. 10번만 이제 게리마트가 문제인데 나름대로 직전 경주 비교적 여유 있는 걸음으로 2착을 왔는데 다른 이마필이 지난번에 외곽전기를 하면서도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가 들어가는 모습이 좀 깨름칙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고개도 약간 높아지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스포시에 앞이 좀 들리는 듯한 그런 모습. 끝걸음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마필은 직전보다는 조금 더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마필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3번 야전캠프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아직은 좀 완성도가 좀 모자라는 마필 같지만 어쨌든 3차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마필이 바로 야전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복수 유신이 추천 막걸로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오경주는 위대한 전설 강축입니다. 이거 놓고 9번마 성신신화, 10번마 게리마트, 3번마 야전 캠프. 자, 세 구멍으로 정리했습니다. 6경주입니다. 1300m 국산 사고 3세 이상 안마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어려운 데 있습니다. 어려운 데서 승부경주 갑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이제 그 가끔가다 이제 제 ALS나 문자를 받으시는 분이 이런 부분을 느끼실 겁니다. 그냥 황당한 걸 추정할 때가 제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들어올 확률은 적습니다. 사실적으로 뭐 10번 하면 한 번 들어올까 말까인데 그래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뭐 고배당을 뭐 의식적으로 노리고 가서 그런 스타일은 저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뭐 조교 위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 경주 정말 그 나름대로 그 이제 이게 조교를 보면서 야 이건 1등짜리다 하는 그런 마필이 있는데 지난주에 45조 황금 뭐가 있었는데 그걸 내가 제가 좋게 보놓고 삼복승식으로만 추천밖에 못 했는데 그래서 그 조교를 보면서 이건 1등인데 하면서 그게 6마신을 이기고 1등을 왔습니다. 물론 레이스는 똥말레이스였지만. 그래서 야 내가 이제 그런 유의 마피 이렇게 변하는 유의 마피를 찾아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암기해놓고 정리해놓고 그런데 여기 그런 마피 딱 있습니다. 인기수는 7, 8위권입니다. 누구도 안 보는 마피입니다. 자 여기 뭐 아주 승부경주라서 뭐 A급 승부경주라까지 표현하는 못하고 배탕 노리는 경주니까 B급 정도로 하셔갖고 하여튼 중고배당 인기수 7, 8위권 갖고 한번 저는 그 마필이 제가 들은 마필이 구보로 확진을 가진 마필이라 좀 더 자신감 있고 승부용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나름대로 저와 함께 가셔서 자 999 승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한번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400m 국산 4군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은근히 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2번마 점프점프와 3번마 백화령이 인기를 많이 모을 텐데 이 뭐 두 마필은 뭐 훈련 상태는 지금은 그렇게 뭐 좋은 게 아니다. 이 점을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두 마리 다. 백화령은 뭐 역시 제가 보기엔 직전 대비 확연하게 나빠진 마필이고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5번마 트리플 엑셀이 센 마필이죠. 요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나름대로 마필이 상당히 직전 대비 좀 더 나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트리플 엑스, 볼스아이, 나름대로 직전 경주 변화가 왔는데 전개 자체가 좀 개슴치레한 그런 구석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마필 자체는 뭐 직전 대비 좀 더 나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될 정도로 직전 대비 좀 더 좋아진 마필이고요. 여기에 12번마 엘레나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2착 승군입니다. 근데 추폭은 나름대로 직전 대비 좀 더 늘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스포시 아주 그냥 성큼성큼 이 마필이 원래 기록지가 긴 마필인데 더더욱 길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좋은 직전 대비 확연하게 좋아진 마필입니다. 자, 2착 승군이지만 좋아졌다고 한다면 여기서 해볼 수 있는 마필이죠. 그래서 7경주는 5번마 트리플 악셀, 7번마 볼스아이, 12번마 엘레나 세두로 추천드렸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2000m로 펼쳐지는 혼합 1군 캐리어컵 클래식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사실은 굉장히 좀 이변 가능성을 또 내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1번 해동철왕이 지난번에 터핀한테 졌는데 이번에는 해동철왕이라는 마필은 직전 대비 확연하게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보는 이래 해동철왕 이런 걸음은 처음이지 않느냐 싶을 정도로 해동철왕의 발걸음은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이다. 문제는 이제 터핀인데 냉정하게 따지면은 터프윈이 입상 여부를 떠나서 직전보다는 조금 못해 보이는 그런 컨디션입니다. 입상을 할 수도 있고 워낙 센 마필이죠 터프윈이. 근데 입상을 할 수도 있지만 컨디션 자체는 직전보다 좀 모자란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난번에 뛴 걸음을 봤을 때 해동천왕이 주목 터프윈을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터프윈이 조금 컨디션 나빠졌을 때 그 사이에 찡겨들 마필이 과연 어떤 마필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냉정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컨디션이 좋아진 마필은 일단 나빠진 한 마필 더 자르고 들어가면 6번만 싱싱하게 자르셔도 됩니다. 마필이 워낙 안 좋습니다. 이번에. 자, 그러면 에이스 갤러퍼가 과연 갈 수가 있겠느냐 나름대로 이 마필이 이제 국산 마필로서 가는데 컨디션만 좋으면 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 괜찮은, 아주 괜찮은 편은 아니지만 괜찮은 편이고요. 거기에 13번만 놀부만세가 어떤 편성 여부를 따라서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자, 부담 없이 해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해동천왕 강축으로 자, 13번 터프인 방어해놓고요. 아니면 쌍승식으로 방어해놓고 환수일 안 나온다면 거기에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에이스 갤러퍼와 놀부만세 두 방 정도 가보면 어떠냐 가볍게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번 축으로 에스갤러퍼 놀부만세 터프인 자 세 구멍 추천드렸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1700m 국산호고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고배당 추천 경주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인기 순위 한 4-5위권 될 것 같은데 2번마 봉암산란 마필입니다. 승군전입니다. 근데 승군전인데도 불구하고 걸음발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직전 경주 대비 좀 더 나아진 그런 걸음. 자 직전 대비 좀 더 나아졌다면 여기서도 해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충분히. 승군전이지만. 그래서 아주 큰 고배당은 아니지만 이번 제가 보기에는 안정적인 중배당 충마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는 마필이 바로 이번 봉암사입니다. 그래서 봉암사 놓고 이번 경주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이제 4번마 시타텔이 여전히 좋은 그런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9번마 천번비상 나름대로 마필 자체는 뭐 걸음이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12번마 나인나인도 역시 승군전이지만 걸음발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아주 고배당은 아니지만 중배당 충마 확실한 충마 2번마 봉암살 놓고 세 구멍 추천드렸습니다. 4번마 시타텔 9번마 천번비상 12번마 나인나인 세 구멍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800m 혼합 3군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메인 승부 경주인데
1번들 나름대로 이제 이번 경주는 상당히 어려운 경주인데 1번마 동반자의 기적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메인 승부 경주에서 제가 이제 충마를 공개합니다. 마필은 뭐 워낙 여유 있게 겪고 지난번 대비 엄청 더 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가랭이가 쫙쫙 벌어집니다. 동반자의 기적. 자, 요거 강추이고요. 이제 후차권이 난전입니다. 근데 제가 조결을 볼 때 제가 노린 마필만 노리고 나오면 무조건 이건 쌍으로 놓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레이스가 동반자의 기적이 꼈습니다. 그러면 뭐 있습니까? 그냥 단방이지. 근데 더군다나 인기순위 6, 7위권 막힙니다. 10배에서 20배 사이 분명히 나오는 한방 막판입니다. 다른 마필 꼼꼼히 살펴봐도 그렇게 쏙 좋아 보이는 버림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방 승부인데 10배에서 20배 사이 한방 승부입니다. 제대로 찍어먹는 경주입니다. 강축이 있기 때문에 후차기 또 그거 나오면 쌍승시까지 놓고 가려고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한방으로 갑니다. 한방 10배에서 20배 제대로 한번 맨승부 경주에서 찍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1800m 국산 상궁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마지막 경주인데 은근히 좀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까다로운 경주인데 좀 약간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인기순위 한 5-6위권. 지금 제가 그 5-6위권이라고 말씀드린 게 저는 사실은 그 5-6위권 마필 축으로 가는데 그 마필이 한 7-8위나 10위권 밖에 인기로 모을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뛴 전력이 없는 마필인데 요새는 조교들을 부르는 조교 부르신들이 많으니까 좀 친하는 것들은 제가 드린 마필인데 스포 위주로 티가 났고 구부에서 확정을 가진 마필인데 티나는 마필들은 이렇게 많이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6위권까지 내려왔는데 뭐 제가 보기엔 무조건 됩니다. 그 마필 넣고 인기만 공략해서 뭐 중배당 뭐 한 20배 내외 배당 제대로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린 뭐 충만은 워낙 마필이 완성도가 좋습니다. 마지막 경주 적중 중배당으로 한방 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